노인과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인의 사회보장급여까지 가로챈 목사가 최근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년 동안 은밀하게 계속된 학대는 우연한 기회로 노인의 몸 상태를 보게 된 소방대원의 신고와 당국의 신속한 조사로 전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평군 증평읍의 한 교회입니다. 80대 노인 A씨와 60대 지적장애인 B씨는 이곳에서 60대 목사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 A씨가 목사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학대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A씨가 몸을 다쳐 119에 신고를 했고 A씨의 상태를 본 대원들이 학대 의심이 든다며 군청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후 증평군 사회복지 담당자가 A씨와 상담을 하다 B씨의 폭행 피해까지 파악하게 됐고 곧장 보호기관에 학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해서 두 분이 다 좀 학대나 이런 게 의심이 돼서 두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학대가 의심되니까 신고를 한 거거든요.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이어진 결과 목사의 범행은 폭행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B씨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을 가로채 대출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목사는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심되더라도 일단 주위 사람들 면사무소나 주위 분들한테 통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저희 쪽으로 해주면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장애인과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신고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